자, 오늘은 사도행전 전반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은 누가가 썼습니다. 자, 누가는 어떤 사람이었나요? 누가는 사도행전 16장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헬라인이었습니다. 특별히 또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고 또 마지막까지 바울과 동역했던 아주 신실한 바울의 동역자였습니다. 그는 직업이 의사였고 또 역사학자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 사도행전의 대상은 데오빌로 각하, 띠오필로스라고 그랬죠. 띠오는 하나님이고 필로스는 사랑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 이름이 범상치가 않죠. 아마 각하라고 부르는 걸로 봐서 당시 고위 관직에 있었던 것으로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보내는 한 쌍의 편지, 전편이 누가복음이고 후편이 사도행전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행적, 사도행전은 제자들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제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발자취이고요. 내용은 예수님의 제자들, 특별히 여기는 베드로와 바울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바울 등이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교회를 세운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구조를 보면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1장부터 7장까지 예루살렘 교회, 8장부터 12장까지 사마리아와 안디옥 교회, 그리고 13장부터 28장까지 바울과 바나바의 전도 여행을 다루고 있습니다. 1장부터 7장까지는 예루살렘 교회인데요. 1장은 예수님의 유언과 예수님의 승천과 또 제자들의 기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장은 성령 강림 사건과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3장은 베드로의 치유와 설교, 그리고 4장은 탄압과 기도, 그리고 5장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범죄 사건, 그리고 6장은 일곱 일꾼을 뽑은 이야기, 그리고 7장은 스데반의 공회의 설교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1장 1절부터 1장 8절까지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무슨 일을 하셨나를 요약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장 3절에서부터 1장 8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곧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아멘. 자, 우리가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약 40일 동안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사역하셨는데 그때 하신 주된 일이 뭐냐?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원래 3년 반 동안도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 사복음서 안에 가장 빈번하게 등장하는 단어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근데 부활하셔서도 여전히 천국,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게 제자 양육이죠. 두 번째는 너희들이 몇 날이 못 돼서 성령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의 메시지는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데 바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래서 요세 가지를 잘 묶어보면 결국 뭐가 되느냐? 성령 충만, 복음 전파, 제자 양육이 돼. 이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유언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마태복음 28장이나 요한복음 20장과 21장, 또 마가복음 16장,
누가복음 24장을 다 통틀어서 다시 종합을 해봐도 역시 같은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해야 되는 것, 또 다른 말로 하면 교회들이 해야 되는 것을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성령 충만, 복음 전파, 제자 양. 아멘. 자, 이제 이 예수님의 이 약속을 붙들고 예수님의 명령을 붙들고 사람들이 뭐 했어요?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약 120명의 사람들이 어디에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자, 1장 14절입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이 기도의 핵심은 뭐 있을까요? 약속하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받기 위한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얼마 동안 기도했을까요? 한 열흘쯤 기도한 것 같습니다. 열흘쯤. 어떻게 하냐면은, 자, 부활절과 오순절 사이가 약 50일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보이신 시간이 약 40일입니다. 그러니까 50일에서 40일을 빼면 약 열흘 정도 성령을 기다리면서 기도했던 것을 추측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드디어 오순절이 됐습니다. 사도행전 2장 3절에서 4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아멘. 자, 이 사건은 정말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특별히 120명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사건입니다. 이걸 우리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근데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굉장히 특별합니다. 성령이 내려오는데 불의 혀처럼 내려왔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이 성령이 내려오심의 결과는 뭐냐면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우리 창세기 11장을 보면 사람이 교만해지고 자기 이름을 내고 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아갈 때 하나님이 그 언어를 흩어버리셨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으니까 다시 그 언어의 장애가 해결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그 여기 뒤에 보면은 이 지방 각지로부터 예루살렘에 성지순례 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엘람, 메데, 바데, 가바도기아, 본도, 부르기아, 아시아, 그레데, 로마, 구레네, 리비아 이런 데서 왔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아마 BC 722년 혹은 BC 586년 아수르나 또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끌려갔던 사람들이 그곳에 정착해 있다가 이제 자기 선조들로부터 신앙 교육은 받았고 하나님은 아니까 1년에 한번 혹은 일생에 한번또 일생에 몇번 이렇게 성지 순례를 했던 사람들인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그 성지 순례한 사람들은 자기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언어에 더 익숙할 겁니다. 근데 예루살렘에 갔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아가지고 바데에서 온 사람들한테는 바데 언어를 해주고 엘람에서 온 사람들은 엘람 언어로 복음을 전해주는 거예요. 엄청난 기적이 일어난 거죠. 자, 그랬더니 근데 이제 그때가 아침 9시였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막 복음을 전하는 모습이 마치 술 취한 모습 같은 거예요. 술 취한. 그래가지고는 사람들이, 일부 사람들이 술이 취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바로 설교를 시작합니다. 그 성전에서 사람들을 대상으로 거기 경건한 천하 각국의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구속사적인 설교. 바로 구약의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와 제자들을 통해서 성취되었다는 의미에서 설교를 합니다. 근데 이 설교가 어떤 방식이냐면 구약의 예언의 성취 관점, 구약의 메시지의 요약 관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되는 관점, 그리고 회개와 믿음을 강조하는 관점으로 복음이 선포됩니다. 자, 한번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자, 첫째, 이 사람들은 술이 취한 게 아니고 선지자 요엘의 성령 강림 예언이 바로 성취된 사건이다. 그리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권능과 표적을 보여주셨으며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셨는데 그것은 다윗의 메시아 예언이 성취된 것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이 강림하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었다. 이 이야기를 들었던 이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가지고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게 진정한 회개입니다. 정말 사람들이 복음이 들어가고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이 생기면 그 마음 속에서 이렇게 회개와 탄식이 터지는 거죠. 그랬더니 바로 그 순간에 베드로가 자, 그러면 이 구원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딱 요약해서 사도행전 2장 38절에 요약해서 설명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아멘. 자,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사실 회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회개는 뭐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이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이자 주님으로 고백하면서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음을 선포하는 거죠. 그게 세례죠. 또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하는 것을 또한 선포하는 것입니다. 내 옛 자아가 죽고 새 자아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되었음을 선포하는 것이 또 회개 세례입니다. 그래서 이 회개와 세례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복음 설교를 보면 뭐 굉장히 간결하고 직접적이고 또 뭐요? 구속사적이고 뭐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사도행전 안에 2장, 3장, 7장, 또 10장, 13장 이런데 설교가 등장하는데 우리가 설교를 주의 있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이 어떻게 복음적 메시지를 전해야 하는가를 볼 때 그 기본이 되는 메시지가 바로 방금 말한 사도행전의 설교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막 3,000명이나 세례를 받고 사람들이 막 부흥이 일어난 거야, 부흥.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은 에루살렘의 부흥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부흥했더니 막 와서 사람들한테, 사도들한테 가르쳐 달라 그러는 거예요. 뭐를? 말씀을. 가르침이 있습니다. 양육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교제합니다. 교제. 세 번째는 떡을 떼며, 여기도 떡을 떼는 것을 이제 신학자들은 애찬으로 봅니다. 우리 주의 만찬할 때 떡과 포도주를 나눠 가지잖아요. 교제의 일부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고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그랬더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십니다. 아멘. 아멘. 자, 그래서 아주 정말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양육과 교제와 예배와 기도와 나눔과 교제와 찬양과 선행이 이렇게 어우러진 놀라운 아름다운 그런 초기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3장에는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가 나옵니다. 두 번째. 이제 이 배경은 뭐냐면은 이제 베드로하고 요한이 기도 시간에 가다가 그 안진뱅이를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주노니 그러면서 그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치유가 일어나는 거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시선이 집중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는 치유의 배경 가운데서 구속사적 설교로 자연스럽게 변환하는 그런 설교가 되겠습니다. 자, 먼저 치유는 개인의 권능과 경건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종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셨는데 너희가 그 생명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도다. 바로 이 사람은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으로 말미암아 낫게 되었다. 아, 그리스도의 고난은 선지자, 특별히 우리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메시아, 그리스도의 고난에 자세히 언급되고 있죠. 선지자를 통한 예언이 성취된 것이다. 그래서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죄 없이 함을 받아라. 죄사함. 아, 이 복음의 또 핵심이 죄사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의롭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의인 거죠. 자, 그러면서 이 베드로가 이 신명기 18장 15절 말씀이 사도행전 3장 22절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다고 설명합니다.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아멘. 자, 여기서 이 모세가 말하는 선지자 하나, 특별한 선지자죠. 그 특별한 선지자. 그가 말한 모든 말을 들을 것인 그 선지자는 바로 메시아를 향한 예언이라고 신학자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로 이 선지자 세운 특별한 선지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2장과 3장에서 막 교회의 부흥이 일어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도자들, 그 당시 대제사장과 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겁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기들이 인기가 있어야 되는데 뭐요? 모든 인기가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데려다가 협박하고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상황에서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보니까 기도의 내용이 먼저 위협을 보고합니다. 하나님한테. 아, 주님, 그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굽어보시옵소서. 이게 첫 번째죠. 자, 두 번째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종들, 바로 사도들과 제자들이죠. 네,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자, 우리가 주님께서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라고 돼 있었죠. 예. 자, 근데 바로 기도 응답이 이루어졌어요. 성경 안에 가장 빠른 기도 응답이 이루어진 기도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뭐예요? 표적과 기사가 먼저 일어났어요. 왜 표적과 기사가 먼저 일어났을까요? 저는 아마 추측을 이렇게 합니다. 표적과 기사가 먼저 일어난 이유는 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런 걸 보여주는 거죠. 자, 두 번째, 성령이 충만해졌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됐어요. 자, 여기서 성령 충만은 보너스예요, 보너스. 왜 보너스죠?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 가운데 있고, 뭐요? 그들이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를 기도했어요. 근데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이 충만해야 그렇게 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성령이 충만하기를 원하시거든.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럼 두 가지를 얻을 수가 있어요. 뭐하고? 성령이 충만한 것과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다 얻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약속의 비밀이 어디 있냐면 요한복음 14장 26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가 이미 배운 성경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모든 내용들을 우리가 뭐예요? 생각나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자 우리가 그래서 두 가지의 개념이 하나 나옵니다. 하나는 시간적인 흐미, 하나는 공간적인 흐미.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일을 충성들에게 잘하기 위해서는 시간적으로 채워야 하고 공간적으로 채워야 합니다. 그게 지금 여기 나오는 거예요. 날마다. 시간적인 거죠. 네. 오늘도 전도하고 양육하고 내일도 전도하고 양육하고 그런 거죠. 그다음에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우리가 뭐 여러 군데 돌아다닐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제자들은 뭐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라. 이걸 합치면 뭐요? 전도 양육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전도와 양육의 항상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삶은 전도와 양육의 삶이었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부흥하던 예루살렘 교회도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자, 상당히 많은 교회들, 많은 공동체의 어려움은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소외에서 나와요. 불평등, 불만 이런 데서 나와요. 그러니까 무슨 불만이 있었느냐? 그 당시 과부들은 교회에서 많이 지원을 하고 좀 섬겼나 봐요. 근데 히브리파 가부가 있고 헬라파 가부가 있어요. 근데 히브리파 가부들은 잘 케어를 해줬는데 헬라파 가부들이 잘 케어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대로 막 서운함이 생겨가지고 내부의 교회 안에 불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구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7명의 일꾼을 뽑습니다. 또는 우리가 7명의 일꾼이라고도 하고 7명의 집사라고도 부릅니다. 물론 여기 언어적으로는 집사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이제 세 가지 기준을 잡아요. 성령, 지혜, 성령이 충만한 사람, 두 번째 지혜가 충만한 사람, 셋째 칭찬받는 사람. 야,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까지 충만해. 근데 거기까지 칭찬까지 받아. 아. 근데 이제 이 사람들 중에 두 사람이 스데반과 빌립입니다. 네, 스데반 이야기는 7장에 나오고 빌립 이야기는 8장에 나옵니다. 자,
일을 잘 정리했더니, 그리고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력했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해서 막 어디 가서나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그리고 얼굴은 마치 천사와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나서 스데반을 잡아갖고는 산헤드린 공회로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뭐요? 구약을 깨뚫는 그런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뭐 어떻게 하냐? 아브라함 이야기로부터 시작을 해요. 아브라함이 갈대 지방을 떠났다. 그리고 400년 동안 나그네 생활을 너희들이 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할례의 언약을 맺었다. 야곱이 열두 지상을 낳았는데 그 중에 요셉이 애굽에 팔리고 그곳에 총리가 되었으며 요셉이 친족 75을 불러서 애굽으로 데려갔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예비시켜서 출애굽하게 했고 시내산으로 인도했으며 그러나 너희들이 그 모세 하나님과 모세를 배반해서 금송아지 우상을 섬겼다. 그리고 그 이후에 있었던 여호수아와 다윗과 솔로몬.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을 세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을 포인트하죠.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신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구약과 신약을 가로질러 갈때 경계가 되는 메시지이기도 해요. 구약에는 성전이 있었죠. 그리고 그 성전에만 하나님이 계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성령의 개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고, 그러면 이제 성전이 뭐야, 우리 교회,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몸이 성전이라고 이제 성경은 다시 가르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구나.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뭐요? 이 스데반의 영적인 눈이 확 열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늘이 열린 걸 보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좌가 있고 그 보좌 우편에 인자가 서 계신 걸본 거예요. 그 본대로 이야기한 거예요. 사람들은 그 상황에서 이제 시기와 질투가 참담하도다 그래가지고 돌을 던져서 스데반을 죽이게 됩니다. 여기 이 스데반의 설교도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스데반도 무려 그한 성경 한 페이지 두 페이지 그 사이에다가 이 창세기 12장부터 무려 열왕기상까지 그거를 그 짧은 그한장 안에다가 다 요약을 하고 있어요. 자, 이제 두 번째 파트입니다. 두 번째 파트는 8장부터 12장까지입니다. 주로 복음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더 퍼져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또 사마리아 북쪽에 있는 베니게와 구브로와 또 안디옥까지 가게 된 그런 것을 보여줍니다. 8장은 사마리아의 복음 전파, 주로 빌립과 베드로와 요한이 나오고, 9장은 바울이 회심한 이야기입니다. 10장은 고넬료 가족이 성령을 받는 이야기입니다. 아주 아름다운 이야기죠. 자, 11장은 안디옥 교회. 그리고 12장은 베드로의 탈옥 사건입니다.
근데 이때가 시기적으로 언제인지는 어떻게 하느냐? 이 사도행전 12장 23절로 보면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죽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이게 역사적으로 이미 로마의 역사 책에 이미 기록된 사건입니다. 그런 걸 비교해 보면 아, 사도행전 2장 12장이 AD 44년이구나. 아, 이런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있으면 좋습니다. 이제 이 44년이라는 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지약 14년 정도가 지났다. 아, 이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5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아멘. 자, 아주 뭉클한 메시지입니다. 이때 사울이 이 스데반이 죽는 옆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까지만 해도 사울은 야, 스데반이 죽는 건 마땅한 거야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스데반이 죽고 나서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사도만 빼놓고 다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 흩어진 거예요. 그리고 사울은 교회를 잔멸하기 위해서 막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깁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때 박해로 인해서 흩어졌던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였어요. 아멘. 여기서 두 가지 포인트를 좀볼수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박해를 허락하시면서라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참그 놀라운 장면 중에 하나가 계시록 6장을 보면은 다섯 번째인 때 하나님 언제까지 우리 순교한 사람들의 원수를 안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물어봐요, 하나님께. 그랬더니 하나님이 순교자의 수가 찰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순교를 뭐예요? 복음의 한 가지 통로로 생각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 여기서 우리가 묵상해 볼수 있는 큰 중요한 메시지는 평상시 복음을 전하던 사람들은 박해를 받아 흩어져도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나 평상시 복음을 안 전하던 사람들은 흩어져도 복음 안 전해. 근데 평상시 삶이 중요하다. 평상시에 복음의 삶을 살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를 보내주는지 그것을 복음을 전할 장소라고 생각하고 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제 빌립이 갔던 지도인데요. 자, 빌립은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 가서 복음을 전했고, 나중에는 이 가자로 내려가는 이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내시에게 세례를 베푸는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나중에는 이 아소도를 거쳐서 가이사라에 정착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가이사라에서 전도의 삶을 살았습니다. 자, 빌립이 복음을 전하니까 막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받고 또 많은 사람들이 뭐요? 세례를 받아서 믿는 사람들이 막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너무 기쁘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여기 보냅니다. 사마리아에. 자, 8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아멘. 아멘, 아멘. 자, 이게 이제 세례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갔는데 그들에게 물어본 거죠. 근데 그들이 성령 내리신 일이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냥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성령 받도록 기도해 주고 안수해 줍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성령을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한 표현인데, 자, 첫째, 우리가 세례를 받더라도 그 세례가 성령 받은 것을 보증하는 것은 아니다. 물론 우리가 아까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본 것 같이 세례를 받는 것은 성령의 선물을 받는데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무조건 자동으로 받는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베드로와 요한이 무엇보다도 세례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령을 받는 것을 무지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을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도 누군가가 세례를 받았다. 누군가가 예수님을 영접했다. 그럴 때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하는 일순위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합니다. 아멘. 아멘. 자, 이 베드로가 전도 여행 간 곳은 주로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 왔고 나중에 루다에서 애니아의 8년 된 중풍병을 고치게 되고 또 요파에서 갔다가 환상을 보고 가이사랴로 가게 됩니다. 자, 이제 하나님이 이제 이 충성된 사울을 부르십니다. 자, 여기서 하나, 지난번에 한번 했죠? 사울은 무슨 이름이라고 그랬어요? 히브리식 이름이고 바울은 로마식 이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뭐 사울이 바울 됐다든지 또 뭐 사울은 큰 자고 바울은 작은 자라든지 이거는 공식적으로 정확한 해석은 아니라고 합니다. 자, 사도행전 9장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자, 우리가 두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분명히 그 당시에 교회,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박해를 받았는데 뜬금없이 여기 뭐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예수가 박해를 받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몸된 교회의 뭐예요? 머리이시죠. 그래서 우리 몸이 고통을 겪을 때 예수님도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표현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내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는 거 복음 전파죠. 그러니까 복음 전파를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서 이방인이 제일 처음에 나오죠. 그래서 이제 우리 서신서를 보면 베드로가 유대인의 사도, 유대인의 어떤 리더였다면은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베드로가 세 번째 설교를 합니다. 자, 이 첫 번째, 두 번째하고 이 세 번째 설교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충분히 그 사람들이
뭐예요?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이었고 평상시 회당에서 성경 공부를 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구약 전체를 혹은 구약의 뭐요? 구속사적 예언을 인용하면서 지금 그 바로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냐에 초점을 맞춰서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구약 이야기가 하나도 안 나와요. 왜? 듣는 사람들이 바로 뭐요? 고넬료와 고넬료 가족. 고넬료는 이제 그 당시 로마의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워낙 그가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고, 그가 기도를 심히 많이 했다고, 구제를 심히 많이 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이 전해졌는데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온 유대에 전파되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령을 부으셨고 사도들이 이 일의 증인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통해서 우리의 죄에 대한 용서죠. 그리고 우리에게 영생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지금 십자가와 부활인 거죠. 이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게 하셨습니다. 자, 일부를 보시면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보세요. 자, 그냥 복음만 듣고 있었어. 내 마음의 문이 열어져 가지고 그 말씀이 심령 가운데 내려지니까는 그냥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드디어 이 복음이 점점 더 북쪽으로 가게 됩니다. 북쪽으로. 그래가지고 어디까지? 안디옥까지 전해진 모습입니다. 사도행전 11장입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자, 이 구브로에 사는 사람 일부가 이제 복음을 안디옥에 전했는데 그 당시 안디옥은 이제 그 로마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복음을 전했는데 우리가 그 복음이 처음에는 주로 유대인들에게만 전해졌어요. 그런데 그 일부는 또 헬라인에게 전해진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함께 모이는 그런 연합하는 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거죠.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에루살렘에서 파송을 합니다. 바나바를. 그래서 바나바가 거기 이제 소위 말하면 일대 담임 목사로 가는 거죠. 지금 표현으로 하면. 근데 보세요. 그간 사람이 해요. 그다음에 성령이 충만해요. 믿음이 충만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아멘, 아멘.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자, 그러니까 큰 무리가 생겼어요. 그러면 아 좋다. 그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 무리가 생기면 뭐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자 양육을 해야 합니다. 자,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라고도 부르게 되었어. 그래서 제자 양육의 결과는 뭐예요? 그리스도인이 된 거죠. 제자 양육의 결과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자,
이 전반부를 마무리하면서 보면은 원래 예수님의 유언은 뭐였습니까? 성령 충만, 복음 전파, 제자 양육이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1장부터 이 11장까지를 보면서 이 그들이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전도와 양육과 그리고 여기 흩어졌던 사람들도 복음을 전하는 거죠. 또 누구도 복음을 전했어요. 빌립도 복음을 전한 거죠. 또 베드로 복음을 전한 거죠. 또 바울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바나바가 안디옥에 가서 또 함께 복음을 전하고 제자 양육. 그래서 이 사도행전 안은 전도와 양육으로 꽉차 있어요. 그래서 바로 이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애언이 지금 성취되어지고 있는 그런 과정으로 볼 수가 있고, 이 사도행전 전체를 이끄는 핵심 구절은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에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